남자랑 헤어졌다고 비나 맞고 돌아다니고. 아니 뭐 사춘기야? 왜 차였는지 안 궁금해? 표현을 좀 다른 걸로 해봐. 차인 게 뭐냐? 네가 축구공이야? 차라리 축구공이면 좋겠네. 축구공에는 마음 같은 게 없겠지? 축구공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1급 비밀인데 내가 너한테만 말할게. 내가 왜 차였냐면 성질이 못돼 처먹어서 차였어. 성질이 얼마나 못됐길래? 끝까지 간대. 자기가 미쳐서 돌아버릴 만큼. 내가 그렇게 만든대. 이렇게 말하니까 남일 같다. 내일 같지가 않네. 그 남자가 다른 모든 남자랑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야, 너 그 눈빛 좀 안 하면 안 되냐? 상당히 부담스럽다. 또 작업 걸려고 그러지? 아 진짜 또 작업 건다고 할까봐 끝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네 정말. 너 때문에 목숨 건진 남자도 있어. 네 그런 성격 때문에. 너 때문에 살았잖아 나. 내가 네 목숨을 어떻게 구했는데?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커피를 좋아하게 됐거든. 이디오피아에서 석 달 정도 머물렀었는데 하루는 빌린 고물차 운전하고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린 거야. 차는 고장나고 지나가는 차도 없고. 그래서 걸었지. 걷다가 보면 인가라도 나오겠지 하고. 근데 3일을 헤매도 물도 없고 인가도 없는 거야. 여기서 죽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들어 누웠는데 갑자기 예전에 완전히 잊어버렸던 어떤 여자가 떠오르는 거야. 그게 나? 손가락 많이 아프시죠? 너무 많이 아파요. 손가락 진한 것 같아요. 진한 것 같아요? 얼얼해요. 얼얼해요? 손가락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프니까 그만 치자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프니까 조금만 더 치자고 생각을 해요. 아플 때 그만 치는 사람들은 이 손가락이 계속 아파요. 왜냐면 굳은 살이 안 박혔으니까. 근데 아프니까 조금만 더 치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친 시간만큼 굳은 살이 박혀요. 그러니까 아파도 조금만 더 치세요. 5분 더 치고 10분 더 치고. 그러다 보면 2시간을 쳐도 손가락이 하나도 안 아파요. 아셨죠? 네. 근데 그게 네 목숨을 어떻게 살려? 그냥 다 포기하고 눈 감고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그 말이 떠오르잖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부터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 더 이상 못 걷겠다 싶으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러다가 결국 인가를 만나게 된 거지. 그래서 네가 내 운명의 여자가 된 거야. 예쁘거나 섹시해서가 아니라. 너 정말 나한테 잘해야겠다.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잖아. 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언젠가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은 했었어. 다행이다. 내 성격 때문에 목숨 건진 사람도 있어서. 그러니까 나 볼 때마다 생각해. 내가 저 멋진 남자를 구했다. 나는 대단하다. 그렇게 자존감을 회복하라고. 괜히 자격지심 갖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건배! 건배!